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신작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웃긴 파란색이라는 회사, 펀블루에서 개발한 경비병 스미스, 몬스터를 막는 기사들이라는 게임을 같이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폰트 자체가, 뭐랄까, 그냥 기본 폰트를 사용했네요. 네. 이거 자체가 몬스터를 막는, 제 빨간색 애가, 자동 공격 눌러라고, 네, 자동, 네. 아, 20분간 자동 스킬 사용하려면 광고를 봐야 되는구나. 이거네. 소문으로 돌진. 네. 뭐가 있네요. 이 스킬, 이걸 클릭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심플한 형태인데, 네, 몬스터가, 귀여운 몬스터가 막 이렇게 돌진해 오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스톤도 걸고, 화살도 쏘고. 근데 자동 스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눌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 자동 스킬 온. 네, 광고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제가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한 10초도 안 돼서 이렇게 광고를 보는 게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뭐, 어쨌든, 예, 추석 이벤트 받았고요, 1일차. 일단 이게 안 되면은, 자동 스킬이 안 되면은, 이 게임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예, 광고를 일단 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공격이, 이거 20분마다 봐야 돼? 와, 광고로 돈을 벌려고 준비를 많이 했네요. 와, 15분간. 와, 이거 광고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요즘 뭐 1시간씩 해주는데, 이건 아예 광고로 이제 아예 돈을 벌겠다. 우린 광고 게임이다.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온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강화 쪽에 가면은 뭐 올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네요. 스미스 파워, 토마스 파워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캐슬 체력도 올릴 수가 있네요. 캐슬 체력도 올리고, 성으로 돌진 스피드, 스턴 시간, 파워 샷 추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동료 쪽에서는, 동료 이거 뭐지? 뽑는 건가? 동료가 이렇게 있고, 펫도 고양이, 강아지, 뭐 개, 새, 뭐다 있습니다. 완전 동물의 왕국인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상점에서는 광고 보고 소환할래? 아니면, 이거 있구나. 1,000원. 용병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파란색 두개 나왔네요. 파란색 두개 나왔고, 펫도 소환해 보겠습니다. 펫. 파란색도 나왔네요. 뭐, 예, 외국 개도 보이고, 액세서리 소환도 있네요.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예, 액세서리. 다한 번씩 해보라고, 이렇게 3,000 다이아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일반도 있네. 일반에서는 5,000원, 45,000원, 98,000원. 와, 밑에는 14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브라보. 와, 그쵸? 이게 왜 145만원이라지 왜 145,000원으로 했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코스튬에 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버섯 거. 12,000 다이아. 막. 돈이 없으면은, 다이아가 없으면은 이런 것도 좀 구하기가 힘들겠네요. 코스튬은. 네. 그 다음 장비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획득한 장비를 좀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딜 장착? 장착이, 어느 게 장착되는 거야? 이게 장착되는 건가? 이거 됐네요. 이게 되고, 레드문 반지. 레드문 내 좋아하는 옛날 게임인데? 이것도 장착 안 되나? 요거부터 장착해야 되는구나. 예,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유물. 유물은 뭐지? 유물은 그냥 강화할 수 있는 건가? 일단 골드 배급량이 중요하겠네요. 골드 두개 일단 올렸습니다. 액세서리 유물 두개 뽑는가? 동료를 넣어야 되는구나. 예, 동료 히토리. 히토리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펫도 있죠. 펫은 어디까지 뽑았지, 내가? 펫은 하나씩 다할수 있나? 일단 강아지, 셰퍼트 장착.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애는 요건 뭐지? 빨강 독수리 장착. 따로따로 되나요? 되네. 위에 거 날아다니는 거 하나, 요거 하나. 지금 어디 있나요? 화면이 작아서 안 보였는데,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네요. 네, 용병 몇 명? 한 명까지 가능한 것 같고요. 용병 여러 명이 안 되네. 이런 애들 뽑아야 델타, 뭐, 하루, 나루토 아닙니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표창 닌자, 토네이도 공격. 이건 나루토잖아요. 근데 나루토 친구 하루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 방치해보면 되는 것 같은데. 5일째 지금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쥐가 이제 복수하려고 엄청 커져서 돌아왔는데요.
전투 쪽에서의 스킬은 잘 쓰고 있죠. 예. 오, 이 손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성격도 좀 튼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영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더 빨리 때리게. 네. 스턴 시간도 있어갖고, 캐슬 체력도 한번 또 올려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조금 조금씩 주네요. 예. 네, 왜냐면은 돈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업적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 계속 오는 애들 스턴 먹이면서 스턴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애들이 오다가 멈추게 되니까요. 오, 슬라임 같은 경우도 같이 오는 것 같고요. 참 신기한 게임입니다. 애들이 막 스턴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는데요. 아, 이 돈이 부족하네. 잠깐만, 이 상점에서 돈 파나? 소환, 일반, 없네요. 다이아몬드도 지금 이게 끝이고, 옵션에서 뭐 쿠폰 같은 게 있나? 이거 어떻게 닫지? 장비. 언어 한국어. 언어는 한국어 밖에 없고요. 클라우드 저장. 저장도 있고, 블로그, 게임센터, 절전 모드. 여기 다 있는 건 있는데, 쿠폰 같은 경우도 없는 것 같고요. 어? 뭐야? 뭐 실패했어? 자동 재도전. 아, 안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재도전 요구를 해야 되나 봅니다. 끊임없이 몬스터는 몰려오고 죽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그 판에 처음부터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 참, 근데 이런 게임이 초반에 조금 광고를 바로 보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도 참 아쉬운데요. 자동 스킬, 예, 자동 스킬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뭐 자동 전투 수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스킬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건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퀄리티는 예, 중도 안 되고 중하 정도 되고요. 완전 하나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네, 신경을 쓴 부분도 있어서 중하 정도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사실 또 실패네. 계속 무한히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강화 동료를 해가지고 제가 엄청 세지잖아요? 결국 지금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는 딱히 뭐, 게임이 특징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퀘스트도 없고, 아, 이제 좀 아쉬운데요, 이거. 네. 성으로 돌진 스피드, 코마스 파워 좀 도울 거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가? 네. 참, 요새 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 요거밖에 없겠네요. 아, 제가 이거 영상에 이것도 10분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소개드릴 만한 게 게임이 없네요. 새로 나온 신작이고, 아주 심플한 형태, 거의 뭐, 뭐랄까,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게임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랭킹도 지금 없죠? 랭킹도 없고, 근데 14만 5천원짜리 아이템을 판매한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14만원짜리 아이템을 누가 살까요? 상점에서. 네, 개발자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게임을 출시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면이 참 많은 요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경비병 스미스 방치형 디펜스를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A게임TV였고요. 항상 새롭고 좋은 게임들, 아니 이거 좋은 게임들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게임이 아니라서 항상 새로운 게임들 네,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한번 이런 게임들이 있구나 하고 보고 괜찮은 마음에 드는 게임들은 예, 또 플레이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A게임TV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